네, 자세한 이야기 이동형 산업부 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장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키워드는 가족 회사입니다. 자,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평균 연봉이요. 6,7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하반기 입사 경쟁률 66대 1이었고요. 자, 이렇게 좋은 교통공사 직원이 17,000여 명인데 이 중 11%가 넘는 1,900여 명이 가족 관계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저 생각해봐도요. 누구는 누구랑 친척이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주변에 이제 직원들 사이에 친척이 이렇게 많으면 무언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자,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요. 이 가족 채용의 문제가 지적이 됐고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적절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 1년 전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서울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1년 사이에 했던 겁니까? 자, 당연히 국정감사니까 국회의원에게 보고는 했는데 그 형식적인 내용, 형식적인 보고였을 뿐이고요. 핵심적인 직원의 11% 넘는 직원들이 가족 관계다. 이런 핵심 문제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살펴보지 않았으니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자, 박원순 시장 작년에도 질문에 답을 했고 올해도 답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을 내놨는데요. 박 시장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이 별것 없으니까 조사를 해보고 정부에서 책임을 져라. 마치 이렇게 좀 떠넘기는 듯한 이야기를 네. 해놨습니다. 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 두 회사에 따로따로 다니던 가족이 한 회사에 다니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500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00명 중에서 1,800여 명이 공개 채용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으면 다행이지만 네. 만약 이런 공개 채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다면 이번 사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서울시 내부의 일을 네. 제대로 알아보기도 전에 감사원에 떠넘기는 건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의 선택으로는 책임감이 있어 보이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척을 더 뽑아주고 또 퇴직한 사람 자녀를 뽑아준 이런 고용 세습 고용이라는 거 이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이 세습을 의미하는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이런 명문의 규정을 갖고 있는 기업은 14곳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현대자동차처럼 임금이 높고 처우가 좋아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민간기업 노사가 합의를 하면 사실 정부가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이 볼 때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 취임 사태 했던 그 명문장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자, 이런 취임사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집권당, 민주당 쪽에서 이 사안 관련해서 얘기가 있습니까? 자, 최근 은행권에서도요. 채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여야가 맹공을 퍼붓기도 했죠.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 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이 수사로 이어졌던 만큼 여권에서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는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채용이 공정하지 못하는 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 공기업 경우 잘못된 채용은 입사를 취소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과거에 매서웠던 칼날을 여당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서울시 문제에도 들이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엄한 지시가 같은 당 소속 수장에게는 비껴간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늘리다가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지도 이번 사태가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형 산업부장이었습니다.